안녕하세요. 저는 성모자해보호 작업장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승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성모자해보호 작업장에 근무한 지 대략 한 8개월 정도 지났고요. 적응은 잘할 만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가치 중에 봉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봉사를 해야 될지 그거를 잘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 비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살아가는 삶이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느껴오신 분들이라서 소외감과 이런 슬픔 그런 걸 다시 느끼지 못하도록 여기가 근로인 분들의 집이다. 그리고 제가 근로인 분들의 친구들이며 그리고 봉사자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되돌려주고 싶다? 그런 정신으로 봉사를 하는 게 낫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받고 정말 일 많이 하는구나. 난 여기 직장인도 아닌데 이런 직장인 같은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책임이라는 가치가 무너지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느껴야 할 가치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 즉 여기서 일하시는 장애인분들, 근로인분들,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기관에 관련된 분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서도 저희가 직장을 가졌을 때 사회복무요원이 없다면 정말 최악이겠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상대방이 얻는 것,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얻는 것, 그게 사회복무요원의 가치인 책임이 아닐까. 사랑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만 보죠. 이제 그런 사랑을 봤을 땐 제가 주는 것이 있으면 돌려받는 것도 사랑이고 복지 관련에 근무하시는 요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랑이란 것이 되돌려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사회복무 요원의 사랑이 아닌가. 어떠한 분들은 저에게 눈치조차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하고 전혀 되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저는 제 자신한테서도 느끼고 있어요. 안아주고 인사도 자주 하고 애정 표현이죠. 애정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면은 이 사랑이란 것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 자체를 받아준다는 것, 그냥 저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감동, 인정이 된 거죠. 전 그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성모자해보호 작업장에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이 소통이에요. 지적 연령이 4살에서 7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어린아이죠. 근데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30년, 40년을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아, 정말 꽤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기는 것이 소통이에요.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면 계속해서 화를 내고 계속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겠죠? 잘 듣고, 잘 보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질문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포옹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뽀뽀까지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이분들과 연결이 많이 되었어요. 와, 이분들이 진짜 나랑 교류가 되었구나, 연결이 되었구나, 그런 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성분인 것 같아요. 봉사, 책임, 사랑, 그리고 소통. 거의 15개월 하고 더 남았네요. 근데 저는 그게 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거기서 그 8개월 동안에 이만큼을 얻었는데 앞으로 15개월 거기서 얻을 레슨을 생각을 하면은 소름 끼치죠.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저는 큰 화이팅을 외치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이 2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오, 다 같이 파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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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트. 아, 네, 감사합니다. 자.